저는 항상 제 머리라 생각하고 고객님들 머리를 시술을 하니 고객님들이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시크 헤어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쟁이 넘버원 함안 시크 헤어 강기숙 원장입니다. 지역 위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진주랑 창원 그 중간 지점쯤 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함안이라는 곳인데요. 주말에는 고객 쏠림 현상이 심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인이 많은 편입니다. 함안 터미널 2층에 일단 매장을 이렇게 오픈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창원에서 샵과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찾다 보니 여기는 넓은 주차장과 대형마트, 어회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고객의 편의성이 발달된 곳이라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쟁이 넘버원 매장 중에서는 중형 살롱에 속해요. 지역상에서는 대형 살롱에 속하는 건가요? 네네, 저희 샵이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습니다. 네. 이 도심지에 계신 어떤 생활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네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지역민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 손님층이 굉장히 좀 다양하시겠네요. 직업도 다 다양하고, 고객님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고객님 성향에 따라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네. 스타일이나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거든요. 유지가 되세요? 처음에는 비싸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돈의 가치, 고객님들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가치를 한다 이런 소리를 지금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통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네 집에 가면 머리 갈라지고 부서지는 게 없어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반 펌이랑 열 펌의 장점을 갖다 같이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노하우 펌을, 디자인 펌을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멋있으려고. 그렇게 시술을 하셨어요? 몇년 전에 11년 차니까 한 4년 정도 오픈한 지 그쯤 됐을 때 고객님이 내가 이 집에서 쓸 비용이 8만 원뿐이 안 되는데 나는 그 파마를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완해서 조금 놓치기보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병행해서 응용펌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응용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곱슬이 심하지 않은 부분은 다 일반펌으로 응용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 고객님들이 볼륨감에 있어서도 그리고 유지력도 좋아서 충분히 10펌 이상으로 나오고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맞춤형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되게 기억 남는 손님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한 6년 전쯤 처음에 직원분이 저를 원장님 밖에 이렇게 됐다 가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손쓸 수가 없을 정도라 가지고 제가 고객님이랑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책임은 원장에게 있기에 1년 동안 제품을 무상 제공했고 무료 시술과 함께 고객님 모발 상태가 좋아져서 또 다른 새로운 시술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저희 샵에서 관리받기보다 타 샵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며 자기 관리해줄 샵을 찾아다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주신 그 고객님께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선생님들하고 인턴하고도 복장이 통일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다 통일을 하시게 된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어떤 철학이 있으신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또 호칭을 해줘요. 스태프분들도. 아, 나도 선생님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돼서 좀더 자기 책임감이나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복장도 별로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평균 지금 근무 연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되시죠? 가장 오래된 직원이 몇년 계셨어요? 11년 차. 11년 처음부터 몇 끝까지 개월 빠지는? 몇 개월 빠지는 그럼 네. 가장 늦게 들어온 6년. 6년 그럼 거의 다 6년 6년 이상 이상, 네. 네 요즘 되게 많이 보기 드문 네, 모습이에요. 보기 드문 모습인데 시크 헤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지금 뭐 무섭다고 오래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렇진 그렇진 않고, 않고, 네. 그냥 가족처럼, 딸같이, 언니같이, 아니면 이모같이,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가족이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관여해서 불편함도 있겠지만, 들어주는 부분이 많고, 마음으로 느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있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 고객과도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겠지만 직원과 이렇게 오너 간에도 분명히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하시는 원장님의 관리, 자기 관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행동은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언행을 반드시 하고 성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떤 헤어스타일리스트세요? 믿음과 신뢰를 얻은 만큼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입니다.